자연 민들레예요. 소나무 아래에서 자라고 있는 자연 민들레인데 민들레는 뿌리가 약이라서 꽃잎은 약한데 이거 보세요. 굉장히 많아. 뿌리를 이용해서 네, 잠깐, 어우. 하나도 손상 안 받고 이렇게 도라지 같아요. 네, 굉장히 오래된 민들레. 오, 보시 길죠. 네. 민들레 채취하는 시기는 요즘 가을철입니까? 봄에 많이 하잖아요. 봄에는 잎차로 만드는데 저는 네. 뿌리차를 갖고 많이 만들어요. 네. 그래서 약용이 뛰어난 뿌리 갖고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네. 뿌리는 이제 가을에 채취하는 게 좋네요. 네네. 사실 민들레가 진짜 재밌는 게 뭐냐, 일찍 이른 봄이 나서 지금 가을, 지금이 몇 월달이죠? 10월이지 말일은 네. 말일이잖아 거의. 네. 그런데도 아직도 이 푸르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죠. 네. 이거는 다 씻어서 이제 잎차를 만들 거고요. 뿌리는 또 뿌리대로. 그래서 만드실 때 그런 생각에서 뿌리하고 잎을 아예 다 분리해갖고 채취하는 것도 좋아요. 흙이 부드러우니까 난 조금 괜찮을 것 같아. 자, 신봤다. 신봤다. 계속 이렇게 됐어요. 이런 모양으로 민들레. 흙만 정서 씻고 안에 가서 다시 씻는 거예요. 네. 재밌죠? 네. 자연이 준 선물입니다. 네. 오늘 이만큼 채취했습니다. 네. 1차 초벌 세척했습니다. 자, 깨끗이 잘 씻어주세요. 지저분한 것들은 이렇게 솔로 흙을 닦아주세요. 민들레 차는 이렇게 다른 차에 비해서 이런 뭐랄까 건물들이 많아요. 이런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물에다 살짝 이렇게 담가 놓으면 이런 지저분한 것들이 빠져나오거든요. 이렇게 빠져나오면 이걸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민들레 이게 뿌리가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네, 이게 이제 광물의 에너지를 아주 오랫동안 먹고 자란 거죠. 네. 이파리는 겨울이 되면 다 죽잖아요. 네. 근데 뿌리는 그 안에서 땅 속에서 그대로 다 자라 있어요. 네. 여기 때문에 예, 여기 보세요. 이렇게 크잖아요. 예. 차 만들 때 이거 건조된 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물기를 건조 어느 정도 시킨 민들레를 그냥 이대로 덮으겠어요. 그늘에 건조를 합니까? 네? 그늘에다가 건조를 하는 아니죠. 거죠? 아니죠. 건조는 건조기 안에 들어가야죠. 건조기 안에다가? 네. 네. 지금 밖에다 건조하면은 곰팡이 돼요. 아, 건조기에다가 네. 몇 시간 정도 건조를 해야 되죠? 양에 따라서 달라지죠. 네. 네. 제가 오늘 이제 덮을 때 잘 보시면 이렇게 뿌리는 덮지 않습니다. 오늘은 잎만 따로. 네. 네. 풍가들에 피는 민들레를 재료를 가지고. 네. 근데 민들레가 생각보다 네. 생명력이 강해요. 보세요. 지금 다른 애들은 이미 다 전잎으로 변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이 몇 월달이에요? 11월이잖아요. 11월 중순인데도 아직도 민들레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럼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 거예요. 네. 지금 물기가 좀 있어가지고 굉장히 뜨겁네요. 손으로 할게요. 너무 뜨거워서 오늘은. 제가 원래 뜨거운 거 잘 만진다고 소문났는데 네. 요즘에는 이 가마솥은 역시 확실히 뜨거워요. 네. 민들레는 어디에 좋습니까? 민들레는 간 기능에 좋죠. 간이요? 네. 네. 그리고 간을 재생시키고 복원시키는 데 좋고, 간이 좋으면 눈에도 또 좋은 거 있고, 네, 눈. 네. 비타민이라든가 또 무기질 성분도 많아서 네. 여성들한테 좋죠. 네. 소화 안 되신 분들한테 또 옛날에 민들레를 많이 드시고, 또 저 사찰에서는 네. 봄 되면 이 민들레를 갖고
그 초무침을 해갖고 어리 민들레를 나물로도 이렇게 예, 공양간에서 이제 초무침을 해가지고 어른들 어른 스님들 공양 네. 올릴 때 이거 꼭 올렸어요. 쓰진 않습니까? 나물하면 어린 잎은 쓰지 않아요. 아 어린 잎이요? 네. 어린 잎은 쓰지 않고 결자 스님들이 공양간에서 이렇게 스님 어른 스님들 저기 공양상 만들 때 네. 아주 여름이면 민들레 산에 바구리 하나 들고 다니시면서 채취하는 네.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광운 다닐 때. 네. 민들레는 포공룡이라고 해서 한약에서 약재 이름이고요. 그리고 이게 여성들의 그 뭐라 그럴까 염증들 있죠. 예. 네. 거기에 굉장히 좋고 니놀산이 들어있어서 눈에도 좋고요. 그다음에 그 뭐 우라가 좀 차 있는 분들 있죠. 예. 심화를 좀 내려주는 역할을 해요. 합병 얘기. 네 맞아요. 합병. 예. 그리고 이게 눈에 굉장히 좋아요. 예. 간에 간 기능이 좋은 것은 눈에 좋기 때문에 예. 좋고 몸에 이제 전반적인 염증들을 많이 잡아주니까 예. 아주 좋습니다. 흰민들레가 더 되게 효과가 좋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원래 모든 꽃은 흰민들레를 이용하고 흰색을 이용해요. 예. 꽃 자체도 그래서 민들레도 흰민들레를 굉장히 여기 흰민들레를 많이 쓰죠. 예. 예. 차가 많이 이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렇게 많이 채취해 갖고 왔는데 이렇게 양이 많이 죽었어요. 예. 유념하시는 거예요? 네, 유념하고 예. 있어요. 집에 있는 이런 가벼운 대바구리 갖고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냥 실크처럼 가볍게만 하시면 됩니다. 예. 늘 차가 이렇게 손도 많이 가고 양도 많이 줄고 네. 그래서 에케스처럼 이렇게 함축이 되잖아요 영양소가 네. 그래서 드시면 굉장히 많은 한 잔의 차를 드셔도 영양소는 굉장히 많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네. 고농축의 그런 영양 비타민제 같은 그런 주사처럼 그렇게 차가 농축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이렇게 된 것을 손으로 이제 더 크다 보면 이런 것들이 보여요. 이런 것들은 예. 차 맛이 안 좋아지니까 바로 이게 잡초들인가요? 아니 약간의 그 갈변이 일어난 거 산화가 많이 된 거잖아요. 예. 노화가 일어난 거니까 이런 애들은 골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손으로 그냥 이제 손으로 찍는 거예요? 네. 손으로 길이가 너무 크니까 닭 안에 들어갔을 때 전 아까 성격이 풀어가지고 가위로 왜 안 자르시나 했는데 이게 조금 항상 차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차 만들 땐 제가 가위나 칼 안 쓰잖아요, 차. 예. 저만의 어떤 철칙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덕금을 하겠습니다. 예. 여기엔 따로 이렇게 뭘 안 넣으시네요? 예,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예. 자기 본연의 맛만 먹기 때문에. 그리고 만들 때 항상 이런 꼬다리 부분 있죠? 예. 머리 부분을 이렇게 잘 습기가 많기 때문에 수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잘 잘라주셔야 돼요. 네. 오늘 어떤 맛이 나올까 궁금합니다. 법제가 된 차는 따로 네. 이렇게 분류를 해서 민들레가 아주 네. 맛있게 민들레 차가 보이죠? 됐네요. 네, 민들레 차가 됐고요. 자, 그다음에 차를 한번 우려보겠습니다. 네. 어떤 맛이 날까 되게 궁금하죠? 네, 민들레 차는 또 오늘 처음 마셔봅니다. 늘 새로운 맛을 네. 경험하고 계십니다. 네, 차 공부하러 와서 이게 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좋습니다. 직접 다른 데서 경험할 수 없는 거죠. 만드는 네. 것도 다 보시고 네. 또 만든 다음에 맛까지 또 음미를 같이 하시니까 네. 이렇게 약간 좀 뭐랄까 신선한 맛을 즐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네. 이 차만 이렇게 넣으시면 우려볼게요. 저기 뭐 닭이도 참 예쁩니다. 네, 오늘은 차에 어울리는 닭우를 한번 제가 우려봤어요. 귀엽네요. 네, 차 마시기 전에 먼저 네. 애온을 할게요. 이렇게 네. 차잔이 식어져 있으면 차가 또 금방 식으니까 네. 차도 좀 따뜻하게 우려볼게요. 자, 한번 먹고요.
초구에다 먼저 한번 따라 볼게요. 걸루망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네. 차에 이렇게 뭐 가루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네. 가라앉혀서 따르세요. 네. 네. 차 한번 맛보시겠습니다. 네. 차 맛이 어떠신가요? 예, 구수한 맛이 나는데요. 이들레에서. 구수한 맛도 나고 왠지 몸에 좋을 것 같은 그런 맛도 나고요. 여러 가지 맛이 나는데요. 건강에 좋은 맛도 이제 네. 날 것 같으신가요? 네. 여기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그 염증에도 좋다고 그러니까요. 네. 염증 있으신 분들은 민들레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눈 안 좋으신 분들 네. 또 드시면 좋고요. 간 기능이 약하신 분들 네. 또 드시면 좋습니다. 네. 가슴이 좀 답답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차를 드시면 좋아요. 네. 모든 차는 일단 따뜻한 기운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가슴에 적체감 있고 울체감 있는 분들이 드시면 네. 그게 풀어져요. 이렇게 네. 상초라 그러죠. 사람 네. 몸에 가슴 상초, 중초, 하초가 있는데 네. 가슴 부분이 상초고 상초. 위장 기능이 중초고요. 생식기 배출 기능이 이제 하초라고 하는데 네. 그 부분이 이렇게 막혀 통로로 돼 있어요. 근데 상초. 그게 막혀있는 부분이만 이렇게 이완되고 경직됐던 것들이 좀 풀어지면서 따뜻한 네. 기운이 들어가면 먼저 긴장감이 풀어져요. 네. 그래서 차를 이렇게 드시다 보면 몸에 이제 그런 기운도 각성이 되고 그다음에 네. 뭐 인도에서 요가 꾼다리니를 각성한다 그러죠. 그런 꾼다리니 각성할 때도 아주 좋죠. 차가 요가하신 분들이 차를 좀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 네. 또 이런 건강약차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탕색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네. 민들레 본연의 맛이 좀 나죠. 네. 조금 다른 차에 비해서 텁텁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먹는 게 때. 다른 차는 부드러웠는데 조금 그런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민들레 잔털이 있거든요. 네. 식물에 있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잔털들이 조금 네. 같이 이렇게 느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민들레 차 마시고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구수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네. 조금 네. 더 네. 이건 살짝 더 가루인데 이걸 넣어서 드시면 더 구수한 맛을 즐길 수가 있고요. 네. 차도 만드는 법제 방법에 따라서 네. 뭐 구수하게도 만들 수도 있고 좀 부드럽게도 네.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조금만 더 만들어서 네. 신경 써서 드실 때 네. 자기 입맛을 고려해서 우리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